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송은 과연 누구냐? 우리 모두가 특송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기곤치 아니하며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24입니다. 저희 또 이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뭐 내가 많이 그렇게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기관에 어떻게 우리 교구에 또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 밖에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말씀이 강단 오른편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쭉 흘러내리는 곳에 충만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말씀이 잘 흘러가고 소통이 되어져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예원교회 우리 드림교회 주신 그런 응답들 또 우리 각자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복음 24입니다. 자, 복음 24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분도 계실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 충만한 우리 드림교회, 복음 충만한 우리 개개인, 또 복음 충만한 내가 지금 원하는 그곳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정명절이다. 또 이렇게 계속 세상에서는 지금 막 복잡하고 차도 막히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기쁨이 있지만 또 슬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럴 때 딱 우리는 저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 딱 맞는데 불쉽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지만 구정명절, 사실은 교회는 구정명절 뭐 이런 추석 이런 것보다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아름답고 그래야 되는데 헐름 같고 여전히 추석, 여전히 구정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들뜨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현장을 전복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도구로 삼아서 오늘 표지에서 나와 있다시피 2022 가문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기회보다는 거기에 취해 살면, 취해 있으면 조금 그렇다. 사람이 취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복음 24의 핵심이 뭐냐? 이 안에 보면 이제 율법과 복음이 들어가 있고 또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 그런 여건 이런 데서 지혜롭게 삶을 잘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는 가문 살리는 구정 명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좀 말씀을 받고 복음 24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은 특히나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24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부 예배 때, 본예배 때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받을 때 구정 명절에 지음해서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밑거름을 쭉 이렇게 깔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근거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면에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사단과 마귀를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양을 우리가 구정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양 가정의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자녀의 도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기일 수 있죠. 유혹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도리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조상의 핏줄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머릿속에 넣고 간다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리고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섬기고 안 섬기고를 떠나서 니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유혹과 현혹과 미혹 가운데 즉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했겠느냐.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다 사단은.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들을 유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도 이야기했다시피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너희가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거로 영적인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인간의 어떤 실존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찾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기 원한다, 하기 싫다, 좋다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운명이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내가 미래를 점치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미래를 본다 해도 그 미래가 100%가 아니고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주상을 대접하는 효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집안에 칼부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갈등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칼을 집어넣는 것이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들어가는 시간표거든요. 이런 것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또 효를 다하는 것인데 라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야 좋은 날이 있기를 원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만나고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이 심각한 이 마음을 누가 받아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어딘가에 이 마음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위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늘 알다시피 형상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고 지적인 우상도 있고 심지어 내 자녀가 우상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힘, 내 건강, 건강, 건강 외치고 있는 건강의 암암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은 뭐죠? 내 마음의 위안, 내 마음의 쉼을 얻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 충만입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고 있는 복음 24가 되어져야 된다. 개인이 그 개개인의 어떤 상태와 가정, 가문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복음 24에 다 담겨진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그 복음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복음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위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계속해서 분명히 다 살아나셨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찌꺼기들이 있다면 다 꺾어지고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무지무지 사랑하는 게 자녀입니다. 정말 주고주고 더 주고 싶은 게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영적 대물림을 해결하는 길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도 영적 대물림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붙잡지 않고 제가 서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빛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환경, 바운다리 그것이 얼마나 넓을지는 그 빛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전도자의 가정, 전도자의 가정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 라고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전도자의 가정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가정으로 내가 쓰임받았더니 거기서 남는 거기서 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응답을 통해 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더라 라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24, 복음 충만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을 예를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생각, 사상, 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고 살아있는 거고 저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내뱉는 말, 생각, 갖는 생각, 이게 무엇이냐? 판단과 정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강단에서도 판단과 정죄, 즉 비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판단과 정죄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판단과 정죄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 율법주의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 되어집니다. 심각한 문제가 사단의 전략이 되어지는데 쓰임받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해결되어지고 행복으로의 초대로 가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토록 이처럼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써놓고 그 옆에다가 인간 실존이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누구냐? 인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데? 그래야 율법주의를 알고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는 인간의 실존하면 이미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죽어져 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죽어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정복이요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걸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 실존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주의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백성이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라고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어떤 일 가운데 판단과 정죄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네가 잘못했잖아. 잘잘못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판단, 옳은 판단이 아닌 그런 판단입니다. 인간 실존 그 밑에다가 또 뭐라고 써놓느냐? 사단 소원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인간 실존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사단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소원은 뭐죠? 율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 실존과 이것이 사단의 소원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네 글자로 진리, 사랑을 주신 겁니다. 계속 지금 네 글자로 가고 있습니다. 네 글자가 우리 뇌 속에 기억하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박자. 그래서 노래도 네 박자가 참 잘 들어옵니다. 갑자기 8분의 6 박자 가면 아는 노래도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반 박자가 틀리기도 하고 어 놀라운 구세주 할 때 틀리기도 합니다. 네 박자. 인간 실존이 무엇인가? 여기에 사단의 소원이 개입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진리,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를 인간 실존을 비춰보면 그 진리의 자로 재보면 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밑에다가 죽음이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사랑은 뭐다? 나는 죽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이 진리와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다섯 글자네.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진리 사랑이라고 합니다.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찬송했던 겁니다. 이 인간 실존, 사단 소원, 진리 사랑, 또 이게 죽음과 구원,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복음 24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입니다. 이 말씀 회복이 율법주의를 타파시키는 거고 꺾어버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율법주의가 됩니까? 복음이 실사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더더욱이 믿는 자들은 더 바뀝니다. 바리새인 됩니다. 유대학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복음 충만되지 않으면 나는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고 율법주의로 바뀌게 된다. 이런 사람은 다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실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럼 판단과 정죄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겁니까? 이 판단과 정죄 나는 싫은데 안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다?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의 결과물이 바로 판단과 정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사단의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면서 결론은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내 자신도 이간시키고 이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세상도 이간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왜 어떻게 이간을 시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당연히 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갈팡질팡합니다. 내 자신도 정립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상대방에게는 오직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우리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오직 순간순간 복음 24 복음 충만되지 않으면 또 판단과 정죄가 싹 올라와서 또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불신자 영적 상태 어떻게 보면 되느냐?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주 쉽습니다. 이 아들을 자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따라오게 그럼 사용하는 도구가 뭐다? 판단과 정죄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이리 가면 철이 끌려가고 저리 가면 철이 끌려가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다.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판단과 정죄입니다.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판단과 정죄를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다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 나는 심판 안 받을 존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판 안 받아 라고 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 자기네들은 심판을 안 받고 니들은 심판 받는 거야. 우리는 축복이요 천국이야 너희는 지옥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가지고 조명하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나를 비추는 조명 도구를 주신 겁니다. 나를 비춰보면 아 인간 실존 나라는 존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갱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갱신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복음은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뭘로 되어 있어요? 사단의 종 판단과 정죄 율법으로 박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복음을 통해서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조명을 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과 정죄의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앞세워지면, 판단과 정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생명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 살리는 데 있다. 창세기 45장 5절의 핵심을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입니다. 나를 안,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가 안 좋은 조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인생 살이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지고 운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너의 그 모습을, 너의 환경을, 너의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복음 충만 복음 24는 이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쓰임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종 천사장으로 있다가 교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단이요 마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요, 교만한 자는 판단과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 내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에 들포가 들어가 있는데 티끌을 알아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라고 마태복음 7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만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교만의 씨앗들입니다.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드림 1 라운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혹여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와 있는 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각자 삶 가운데 살고 이곳에 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복음 충만 24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복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강단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강단을 이야기합니다. 강단만 바라보면 내가 살려 뭔가를 가지고 와서도 나를 타고 들어왔어도 그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다. 왜? 강단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24요 복음 충만이기 때문에 강단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알게 모르게 심부름 했고 종노릇 했던 판단과 정죄 이간의 마음 교만이 가지고 들어왔어도
우리는 완전 복음 공동체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살리는 것입니다. 흑암을 꺾고 살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홉 가지 세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홉 가지 근본 기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아홉 가지는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궁금하지 않으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아홉 가지 근본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너의 그릇이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어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홉 가지 세팅이 됩니다. 우리 드림교회 예언교회 공동체는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재앙을 막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올 수 있고 나는 싫은데 좋아하지 않는데 재앙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단으로 딱 집중케 하시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응답을 주시고 재앙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큰 응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판단과 정죄의 교만은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좀 더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예,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하실 때 보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안 나오고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자녀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복음 24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판단과 정죄의 이간 교만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이 은혜 의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은혜 의식으로 바뀌어보면 내 안에 들보가 있거나 저건 티끌 은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 결과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 영향력을 입히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어떤 이렇게 나와서 연예인이나 누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은혜의식이 되어지면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다. 판단 정죄 가지고는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은혜의식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7절에 오늘 로마서 2장 7절에 이야기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참으심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는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자리에서 결코 함께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참으심에 인내하심에 인자하심에 그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몸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나는 지금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내 은혜의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면 판단과 정죄와 교만의 이 자리가
나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식으로 인해서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게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자리 이동을 통하여서.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와, 신기하지. 저 방송에 보니까 이 사람이 순간 이동을 한대, 자리 이동을 한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순간 이동,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은혜의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걸로 해서 결론을 낸다면 늘 말씀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갖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인도받아 가야 할 이정표 뜻, 방향을 알게 됩니다. 아, 내 인생 방향이 우리 집에서 계획했던 이거라고 나는 굳게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잡게 될 때 나에게 나리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내리워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가 힘이 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는 일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해진다 라는 성경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놨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내 지금 환경은 이렇지만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 나는 멍청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해요, 나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게 되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율법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를 비추게 됩니다. 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율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복음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춰진, 더러워진, 부여진 그곳에 복음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 순종, 말은 좋지요. 순종, 순종, 이순종, 이순종. 순종, 말은 좋은데 도대체 무엇이 순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 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이 손에 붙잡으시면 끝납니다. 오늘 더 이상 말씀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갱신입니다. 말씀 순종, 순종이 뭐다? 갱신입니다. 여러분이 갱신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갱신입니다. 나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아 내가 어떻게 이래, 내 지금 환경 여건이,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날 너무 머리털까지도 세심하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겠어,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주시는 말씀이지, 아유 나한테 주신 말씀인가 라고 평가 전화해버리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순종하는 방법은 갱신밖에 없습니다. 내 귀에 들렸습니다. 메모해놨다가 모두로 이런 글씨 다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다 녹취본인데 나한테 지금 뭘 갱신하라고 하는가 하나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거 갱신하는 시간표 발걸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만큼, 갱신한 만큼 당연히 다른 사람은 나를 보게 되어 있고
나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끼쳐요? 간증거리에 대해. 너 나 알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알지? 나는 이런 거 벗어났어. 끝난 거야. 나 지금 이런 거 하대? 안 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영향력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골로새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하고자 하는 말 이거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지는가,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요새 제가 공동체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일 수 있습니다. 두 명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내 개인 내가 컨트롤 잘 못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조명하고 싶은데 내 말씀을 붙잡은 바도 없고 잘 조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드림교회 예원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보탬이 되는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누구 권사님 누가 그냥 한 번만 와봐 어쩌봐 해서 이곳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곳에 보내셔서 19년 20년 됐어요. 이곳에 보내셔서 1년 됐고 이곳에 드문드문 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라고요? 갱신하는데 은혜 받는데 도움 받으라고. 내 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말씀도 뭐 잘 들리지도 않고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루 24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도 잘 모르겠고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고 이 말밖에 나오는 말이 없고 그러면 지금 교회가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드림일라운지가 어떤 방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맞추면 우리는 올바른 지름길로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8장 14절에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그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일까라고 하면 저는 생각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천국에서야 뭐 이제 당연한 것이니까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번 주간도 참으로 행복한 놈들은 뭐 구정 명절로 좋아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아 내가 또 살리는 데 쓰임 받겠구나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시간표 주셨고 말씀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복음으로 정립되게 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24가 아니라 절대 여정의 24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